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 이창환 형제입니다.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으네요. 하여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감사하고요. 또 간증을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도 생각이 되고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참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출생했을 때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찬송가를 듣고 부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냐, 아이들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시절 그 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청소년기, 청년기를 하나님 없이 보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얼마나 그 억울한 이런 세월이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출생해서부터 늘 찬송가를 틀어주고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함께 어울리고 그들은 그런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불교적인, 죄송합니다. 불교를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저로서는 너무 그 젊은 시절이 어린 시절이 아깝기만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청년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다행스럽고 그런 이제 점에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리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는 선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다. 좋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모든 사람을 좀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를 못했어요. 또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이런,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지적을 받으니까. 저 자신도 그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보통이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자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그 자식으로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나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프로나 부응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딱 한 번 교회를,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마이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시골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한번 가보게 된
그런 저녁 집회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소위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자기 집으로 사택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좋은 이제 따뜻한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면서 따뜻한 고구마를 쪄주시는 것이었어요. 한 30년, 한, 글쎄, 한 4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참 좋은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고구마, 따뜻한 고구마 때문에. 만 아니고, 그때는 좀 배고픈 시절이었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친절하게 참 잘 대해주시는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다. 이런 인식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좀 좋아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잊어버렸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잊어버린 가운데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주로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데, 군대에 가면은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그야말로, 뭐, 그, 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뭐, 이런 그, 입대하자마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해 있는 그 내무반장이 아니고요. 그 옆 내무반장님이 하사였는데요. 참 사람이 인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기도 하고 또 보통 기관병들은 욕을 하기를 그냥 보통 말인데 욕 자체가 말인데 그분은 욕하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이제 제가 12월 77년 12월 20일에 입대를 했는데 24일 날 그 교회에 갈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는데요.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크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대표로 이제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요. 제 바로 뒤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둘러보니까 그 옆 내무반장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하는 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격적이다.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왜냐면은 저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러우니까 좀 더 나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흘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 자신을 만족하자는 마음, 못하는 마음. 그분을 또 뵈면서 그렇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친절해지고 또 인격적이 되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초코파이도 참 맛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고 또 제가 좀 그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좀 주셔서 이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에도 합류하고 이런저런 일에 봉사도 하고 이제 제대 말년쯤 돼가지고는 그 부대에서 대대 부대 군종으로도 좀 활동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생활을 군대에서 계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뭘 생각했느냐면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다 나은 사람이 좀 되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런 욕구였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이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지, 저는 자세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글쎄요, 인터넷 방송을 타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근데 솔직한 게 좋죠, 그죠? 담백하니.
구임살 없이. 제가요, 제대 한 50일 남겨놓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갇히나요? 범죄한 사람이 갇히거든요. 아니, 부대 군종병이 말년에 감옥에 갇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선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악하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일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는요, 교회 한 다니는 가운데서 군종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감방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감방 들어갈 어른 아니잖아요. 아마 많이 예수 믿고 한 30년이 지나서 얼굴이 그나마 좀 변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눈매가 상당히 날카롭고 그렇게 보인다고 들어요. 검사인가 목사인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이, 그래가지고요, 폭행죄로 이제, 강도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 군대 안에 폭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그 상대 병사가 이제 같은 병장이었는데요, 기절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뭐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헌병대에서 알고, 저를 이제 체포해 간 겁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그때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그 조치가 내려졌냐면은, 이제 훈방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조심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동료들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이제, 훈방 조치를 하고 내보낸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조사받는 형사 격이죠, 군대 안에서.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석방이 돼가, 뭐 구속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풀려나가지고 부대를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건 그날 주일날이었는데요, 제가 있는 뭐 얼마, 군인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만 다 털어서 막 한 푼 없이 다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를 하신 거다 생각하고. 그런데 주일날이 지났는데 월요일날이 됐는데요, 헌병대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이 월요일날 이제 구속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혀서 저를 이제 철창에다가 그냥 감옥 안에다 밀어넣더라고요. 집어넣더라고요. 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철창문이 얼마나 그냥 철커덩 하는데, 마음이 그냥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때 왜 토요일 날 그랬느냐면은, 아마 탈령할까 봐서, 그 업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월요일 날 업무 시간이 되면은 정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대할 한 45일인가 50일 정도로 이제 구속이 돼서 기소유예로 사실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안에서 한 4,50일 정도 군 감방 안에서 이제 생활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두 번씩이나 읽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었느냐. 또, 그 선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한계를 느꼈거든요. 아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두 번씩이나 읽으면서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일은 정말 범죄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읽었는데도 단어가 얼마나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읽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석방이 되면은요, 자기 직속 상관, 부대장한테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요, 그 안에서 기도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정말 범죄하지 않겠다, 정말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감방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지만 다른 것 관심 없어요. 언제 나가느냐는 것만, 언제 석방되느냐, 그 안에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군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또 감옥이라는 또 그 철창 속에서 생활하니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긴 세월이 아니지만. 나가면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두 번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석방이 출감을 했는데요. 부대장한테 가서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무반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생각이 번쩍 드냐면은 자기 부하가, 살아난 부하가 그 4,50일 동안 고생을 하면 한번 면회라도 와야 될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면서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난 됐다, 앞으로 할 대로 해라, 뭐. 나는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 정오 시간에도 참석도 안 하고 나 혼자 뒷방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거 생각이요,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던 이런 마음을 어디로 갔는지 그 순간에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심 속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생활, 군 안에서의 어떤 교회 생활, 나름대로 어떤 그 또 뭐 이런 어려운 생활들 하면서 그 과정은, 과정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이 제게 이제 있었는데요. 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 왔는데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편지를, 군대에 있을, 부대 안에 있을 때랑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는데 늘 성경 말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 믿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선배거든요.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누님이 나중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하고는 믿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믿는 것이고 저희 누님은 진심으로 정말 지옥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저도 기독교인인데 그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싫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렇게 믿는 것은 광신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제가 믿는 것은 점잖게 믿는 거고 저희 누님은 이제 광신적인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가면은 교회 생활하고 일반 생활하고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그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일은 하나의, 저는 이제 기독교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저 누님은 이제 그 자체가 삶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누님이 다니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제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 누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믿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제 마음속에 아까 정말 저 누님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고 저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저를 이제 인도하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선배 아니냐, 내가 누님을 인도해야지 왜 누님이 나를 인도해야지, 나름대로 군종까지, 군종으로서 감방 갔다 온 주제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증거해주는 이런 말씀들이요, 그냥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지. 정말 지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좀 이상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의 누님과 부딪힌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누님이 이제 성화를 하고 또 믿는 거듭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가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마다 왠지 거부감이 생기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한두 번 이제 저희 누님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처음에 제가 저희 누님이 나가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는 교회는 그야말로 광주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였는데, 처음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나가보는데요. 어찌나 이렇게 초라한지. 사람들도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조명도 너무 흐릿하고, 뭔가 좀 이상한 교회 같고, 내가 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다니면서 이제 안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도 무슨 사사스럽게만 들리고, 뭔가 뭐 꼼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남자가 말이죠. 남자 이제 믿는 이 형제들이 저를 영접하면은요. 이렇게 남자답게 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이상하다. 인사를 왜 저렇게 하는가.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늘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나중에는요. 거듭나고 나니까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꼼수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어느 날 다니는 것보다도 몇 번 그 따라가 준 것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집회 때 예언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아니, 성경은 그때까지만 해도 윤리책이고 도덕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성경에 그런 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또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인데도 문자적으로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성경은 도덕책이라기보다도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은 그러면 사실이다.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일 뿐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다면은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이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말씀이 다 진실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성경들이 이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에서 들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거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그냥 아는 것 뿐이었는데, 그리고 별로 생활에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도덕책은 아니다.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실도 이제 그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저주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 부활하신 것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이 마음속에 이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라, 없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 뭐 요한복음 5장 24절 뭐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그 시간 속에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받으면서 사실이라고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또 주일학교에서 막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불러오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한꺼번에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앉아계시는 분한테 믿어진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믿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인가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믿어지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그렇게 꾀죄죄하고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도요 달리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간증을 들으면 무슨 기분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제가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 전혀 새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 이 마음에 이제 그런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눈물이 있고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막무가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는요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이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 할 수만 있는 방법으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전도지 배부하고 가방에다 싸가지고 기차 안에서 일부러 기차 타고 전해주고 앞에서 전도하고 광주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체국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다방에 커피값이 없으니까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거든요. 우다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충장로에 가면 우다방이라고 지금도 뭐 그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많이 만나니까 만남의 광장이죠. 거기서 이제 메가폰을 들고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가 달리면 이제 전도지 보고 읽기도 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고 어떤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그냥 그날 저녁에 잠 못 이루는 이런 저녁입니다. 만약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제기획원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대해가지고 늘 이제 도서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도서관을 다니는 가운데서 그 시험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금남로 5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니 어떻게 공부를 준비를 했어야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붙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섭섭함이나 원망스럽거나 그런 마음도 없더라고요. 이거 바보가 됐는 모양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제 발표장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인회는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도회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가운데서 정신이 좀 들어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그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얼굴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전 의식을 못했는데 뒤에 이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했던 마음. 한인회 앞에서 인도했으면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컥 하면서 보니까 뭐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구경 삼아서 이제 보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다가 하는데 이제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 체면 때문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라든가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림이 돼가지고, 어림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죄의식이 아니고, 죄송한 이런 마음. 내가, 아니, 당연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전하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도하고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죠. 누가를 시키지 않았어요.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도서관에 가서 주석집을 찾아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석집을 찾아가면서 또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제 생활이 그냥 돼버렸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심지어는요. 다방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애하고 막 그런 나이잖아요. 연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방에가 지금 그때는 다방밖에 뭐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한강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은 심지어는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그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상담실을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니 근무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마태국 모두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나절 동안 얼마나 이 친구가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이 어쩌고 제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한낮을 붙들고 그냥 못 가게 하고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심이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어떤 법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일은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앙 그 자체가 믿음 자체가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거듭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들 안에서 강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 방송을 듣는 이런 분들이요. 제가 만난 체험한 이런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제가 체험한 이런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저 같은 이런 영적인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